안녕하십니까. 안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5페이지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점유권입니다. 자, 점유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일단 점유권이란 권리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인 거죠. 따라서 이 점유권과 사실상 지배가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일치를 낸다는 말 속에서 이것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또 아니면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겠죠. 위에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점원이나 가정부 파출부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제가 박스를 해놨는데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점유권의 개념은 뭐냐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있든 없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점유권이 없는 게 뭐예요? 점유보조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는 경우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고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없는 경우고 이게 점유보조자.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는 와이프는 점유보조자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처와이프도 별도의 점유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요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점유권이 없다는 말은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그다음 이제 간접점입니다. 자, 간접점유자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는 거죠? 임대인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하고요. 내용은 반대예요.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일단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할때 점유자다. 따라서 직간접을 불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이 뭐가 있다는 거죠?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교재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주면, 요 임차인인 을은 명백히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자고, 갑, 임대인도 타인에게 자신의 물건을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 인정되는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보통 을을, 임차인 을을, 그냥 점유자라고도 하고, 갑과 구별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죠? 직접 점유자란 말도 씁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센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뭐할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 점유보증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자, 을이 사야 될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병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위로 병에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누구한테는요? 병에게는. 근데 문제는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갑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을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형태의 반환 청구의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해 줄 것을 뭐할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이므로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다만,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 주란 형태의 반환 청구의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만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점유의 태장입니다. 태양. 일단 좀 적어볼게요. 점유하고 있다면 몇 가지 사실이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의 인도 추정이 되고요. 평온함도, 공유함도 추정이 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무과실인 거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지문이 나온다면,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용까지는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을 우리가 자주 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을 우리가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에는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에는 타주 점유죠. 예를 들어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기 때문에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지만, 왜 훔쳤냐면은 가지려고요. 그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인 거죠?
사주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이 아니라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이요. 소유할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구별하는 구별 기준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그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라면 그 사람의 점유는 타주점인 거예요.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예를 들어서 임대차라면 빌린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인 거죠?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요 매매계약이 무효예요. 그래도 자주점유인 겁니다. 매매계약이 무효면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했겠습니까? 가지고 싶어서 소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또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매매가 원인이라면 일단은 뭐죠? 자주점유고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매매가 원인이라면 그 사람의 점유는 뭐죠? 자주점인 거죠. 여기서 조심하세요. 다만 무효라는 사실을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이죠?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알면서라는 게 중요해요. 자, 매매계약이 무효입니다.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입니다.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자주점유가 아닌 거예요. 타준 거예요. 타인 소유물을 매매계약했어요. 자주점유입니다.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매계약했습니다. 자주점유 아니라 타준 거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는데 매매계약했습니다. 이건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죠. 근데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매계약했으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를 기억할 것은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선이 남의 것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소송에 졌으면 악의로 바뀌겠죠. 그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패소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점유의 승계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5년을 점유하고 을이 그것 승계받아 추가로 5년을 점유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의 점유가 타주 점유가 악이랄까요? 악이고 을의 점유가 만약에 선이에요. 이런 게 을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앞점유제 하자가 승계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을은 선의의 5년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악의 10년을 주장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을 읽어볼까요? 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 넷, 다섯, 여섯 번째죠. 점유권의 승계죠. 승계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하자도 승계가 된다. 따라서 이런 선의의 5년을 주장하거나 악의 20년을 주장하거나 선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입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계속된 것으로 추적이 돼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소유권에서 공부하겠지만 타인의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라면 그 부동산을 취득시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를 개시한 시점, 끝나는 시점을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뭐가 됩니까? 추정이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를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다 하더라도 요 추정 규정은 계속 적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다 하더라도 양시점이 입증되면 중간은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규정 읽어봐야 되네. 밑에 두 번째 줄이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 추정이 됩니다. 자, 박스를 제가 그려놨는데 이 권리는 결국은 뭘 말하냐면 소유권을 말해요. 그러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거든요. 이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동산이니까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 안경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동산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이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권리자 소유자이므로 추정이 되는 경우는 동산에 난다.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66페이지 오시면 이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나옵니다. 일단 점유 보호 청구권도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요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만 정확하게 되냐 정리하면 되냐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정리해야 돼요. 자,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권이 뭐죠? 박탈되는 거죠. 따라서 침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갑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갑이 을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그게 나와 있죠? 왜요?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해 주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닌 거죠.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침탈이 존재해야 되죠. 따라서 사기든 뭐든 스스로 인도해 준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뭐할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는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을이 훔쳐갔어요. 절도죠. 그러면 훔쳐갔으니까 침탈인 거야.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 훔친 카메라를 병에게 팔고 병에게 뭐 해줬어요?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을 병은 이 카메라가 을이 훔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선이에요. 이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야, 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몇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냐면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그 1년이란 기간이 도과됐는지 안 했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출소기간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1년 동안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아니라 뭡니까? 제척기간이고요. 또 1년은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점유권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죠. 중요하다는 말은 뭐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되긴 하는데 이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거의 100% 가까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점유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돌려주게 됐어요. 우리가 점유자 회복제의 관계인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점유자는 아무런 권한행위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는 경우만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임차인이어서 임대인에게 돌려주게 된 경우는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되는 거죠. 전세권자라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이라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지역권이라면 지역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일단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손해배상해 줄 필요도 없겠죠. 특히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이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라면 선의 점유자는 지료나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료나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왜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요. 조심할 것은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그 과실을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는 대가라도 변상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악의 점유자란 이유로 대가를 변상하게 되는 경우는 자신의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한다는 거죠. 만약에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무과실이라면 악의 점유자라도
대가를 변상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이 됐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 귀책사유가 없다면 점유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선의이고 and 자주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고요. 악의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자가 책임을 지려면 그 멸실훼손에 대해서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됐더라도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앤데 선이고 거기다가 자주에 그래야 뭐예요? 현존이인 거예요. 따라서 악이라면 자주라도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되고요. 타주라면 선이어도 전부를 배상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고 앤드 거기다가 자주 점유여야지만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용이죠.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비용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전입니다. 자,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수리비에 대해서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필요비는 일단은 선이든 악이든 점유자가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유익비입니다. 유익비에 대해서도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항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존하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은 회복자는 증가액, 가액의 증가죠. 가채 증가 또는 지출 비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돼요.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하느라.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유익비는 선의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는 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항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이 현존해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청구를 받은 회복자는 증가액 또는 지출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이 증가액과 지출비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점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점유권이 끝난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보죠. 167페이지. 자주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죠. 자,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 선의, 평온, 공연이 추정이 되죠. 물론 그 주체가 국가든 지방자치든 개인이든 따질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1번,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 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X죠. 뭐 최근 판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입니다. 1번, 점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이거죠. 자,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변상하게 되는데, 항상 조심한 것은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하려면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1번.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X고요. 답은 먼저 1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소유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